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효연입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 준비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스핀 도는 방법 1 그리고 2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나갔던 그 1과 2도 완전 기본형으로 스핀을 잘 돌기 위한 기본 훈련법이셨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춤에서 그 라인 똑같은 라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라이즈 앤 폴을 하면서 스핀을 도는 방법, 그 다음에 완전 기본 회전법에 대한 내용 그때 연습하셨었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하고 오늘 하실 약간 스트레치를 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거울 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배우셨던 회전법 1은 제자리에서 바른 자세로 서시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거울로 일부러 찍어드리니까 거울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도는 동안에는 발을 완전히 모으기로 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스텝 포인팅.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인팅.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인팅. 발 모을 때 회전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팔 사용은 체중 놓을 때 벌려, 그리고 회전할 때 모아, 그리고 다시 니은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벌려, 돌 때 모아, 니은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돌았다가 팔을 내렸다가 니은자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손의 위치는 어깨보다 약간 아래에다가 거울 바라보시면서 어깨선보다 약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항상 어깨는 내리고 힙은 업된 상태로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돌 때는 잽싸게 휙 이렇게 돌면 되겠네요. 그죠? 네. 도는 동안에 항상 발 모으기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핀 1이었어요. 자, 1번 회전법 정면 라인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복습. 다리를 처음에 체중 놓을 때 벌려. 여기서 모아. 그리고 니은자 양팔. 벌려 모아. 니은자. 세 번. 앤 네 번. 다리 모으고 팔 모을 때 정수리 정 가운데서 휙 양쪽 다리 안쪽에서 에너지가 합쳐지도록 거기서 아주 힘을 살짝 빼고 착 이렇게 돌기로 했었어요. 지금 하신 게 1번이었고 로어 앤 라이즈를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었다가 올라오게 접었다가 올라오게 항상 돌 때는 힘을 싹 빼고 도시면 좋겠어요. 자, 2는 우리가 스텝을 할 때 로어 라이즈를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중간에 한번 고의적으로 접은 상태 그리고 다시 올려서 다시 접은 상태 올려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게 회전법 2번이었어요. 그죠? 자, 다시 시작. 하나 내려 올려 하나 내려 올려 하나 내려 올려 하나 내려 올려 이렇게 하셨었죠. 팔 동작은 1번 동작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도는 동안에는 두 발을 무릎을 접던 비교적 피던 모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 찰나, 딱 회전할 때 그 찰나는 힘을 절대 주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억제는 힘이 아니고 싹 도는 그 순간에 안쪽에 집중하셔가지고 정수리 완전 정중앙에서 회전이 촥 이렇게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회전법 3번으로 하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번 옆에서 볼게요. 약간 스트레치를 한 상태로 회전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좌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돌고 포인팅 해볼게요.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이렇게. 도는 회전하는 그 순간에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자, 다시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마찬가지 회전할 때 중간에 제가 촬영할 때도 발이 약간 벌어지더라도 연습하실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두 발을 깨끗이 모아서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면 모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스트레치를 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실 때도 이렇게 해서 왼쪽 쉐입, 오른쪽 쉐입이 나오도록 돕니다. 이렇게. 이것도 기본형으로 스탠다드를 위해서 연습 방법으로 풀어서. 네, 그리고 천천히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중간에 이 박사도 중간에 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연습하실 때도 조금 벌어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모아서 도시려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선이 절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펴서 깨끗이 이렇게 돌면 되겠네요. 중간에 잘 되시면 여기 끝에서 한번 해볼게요. 계속 하나, 둘, 셋, 정지. And 하나, 둘, 셋, 정지. 하나, 둘, 셋, 정지. 하나, 둘, 셋, 정지. 그래서 연속해서 이 라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에서 예를 들면 틀레스핀 같은 거 할 때도 세이프 런지 자세에서 이렇게 스트레치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연습들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1번, 2번처럼 똑바로 서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은 거의 없이 여하튼 라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라인이 나오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3번 회전법을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직접 스텝에서 열심히 회전하는 걸 잘 하게 만드시려면 기본 회전법으로 1번, 2번, 3번이 자신감이 막 붙으면 그 뒤에 쭉쭉쭉쭉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베이지, 우리가 크로즈드 체인지, 뭐 옆에서 스웨이 연습 이런 것들을 다 따로 하는 이유가 어려운 피겨 연습을 할 때 몸에 기본형이 배어 있게 하려고 그 크로즈드 체인지나 스웨이 연습 따로 하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스핀은 스핀대로 따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